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3월 3일 그리고 오늘 3월 4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 차례 걸쳐서 용초사 제21기 2차 3차 워크샵을 했습니다. 2차 워크샵은 3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3차 워크샵은 3월 4일 오늘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역 더빌 오피스텔에서 간장 담당 담도 초음파 스캔법 강의를 하고 실습했습니다. 참가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그 토론과 또 실습에 참여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상복부 초음파 보호마를 앞두고 제가 상복부 초음파 그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제1차 워크샵은 3월 17일에서 3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워크샵은 일주일간 걸쳐서 다섯 차례 합니다. 초음파 포전 영상, 간장 담당 당간, 간장 담당 당간 스케퍼, 그리고 췌장,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FNA, 경동매 초음파 총복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정원 8명인데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복부 초음파 단기 워크샵 제2차 워크샵이 3월 24일부터 지금 3월 29일까지 또 일주일간 5차례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8명 정원 중에 2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초사와 초음파 워크샵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든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지금 많은 종합병원 또 개인의원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DVD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용초사와 초음파 단기 워크샵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대구 경북 겨은 내과 의사의 주최 제11차 중계학술대 초음파 연수강좌 미리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종계의 간종계의 초음파 그를 분석하는 법, 초음파를 어떻게 보느냐, 초음파 포인트죠. 두 번째는 여기에 간 낭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 슬라이드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병리로 이해하는 간세포암의 간종계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종계성 병변이 초음파 영상 해석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병리를 기초로 하는 질환별 초음파 소견 이해에서 첫 번째 간 낭종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당간 가오전부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날 당일에는 대구에 사는 강의 25분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간 가오전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이 병은
이 패티 리버나 크로닉 리버 디지즈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당간이 확장된 양성 낭종성 가오정이죠. 태생기 엠브리오넷 바일닥트가 이 퇴축이 되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생깁니다. 이걸 폰 마이엔베르그 컴플렉스 하는데, 그게 1.5cm 직경 이하의 작은 낭종들이 집합돼서 이 낭종들이 바일닥터를 주에 따라서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 미미 작은 낭종 안에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생기가 정상 고액으로 보입니다. 병리학적으로 보시면 확장된 단간은 큐보이드 입방 상피세포로 피폭이 되고 주위에는 하이레니제이션된 초자화된 섬유장 간질세포로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당간과의 교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에는 보시면 1.5cm 이하의 다양한 크기로 보이는 낭종이 다발하므로 다발합니다. 그래서 큰 낭종은 무에코 종계로 보이나 작은 낭종은 점상고에코 또는 코메트 라이크 에코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성 작은 낭종 때문에 간실질의 에코 레벨이 상승이 되어서 만성간질환 지방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능검사를 해보면 정상 소견이고 간의 형태는 정상입니다. 네. 당간가오증은 요 보신 복경근계로 보면 간포변의 회백색 또는 갈색의 이 결절이 다수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간세포가 되고 간에 이런 그 멀티플한 바일닥트 요들이 딜라테이션 된 과잉성이 관찰됩니다. 이 바일닥트는 메인 바일닥트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소견을 설명하기 전에 초음파 소견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간 가오종 빌리어리 하마토마를 가지요. 빌리어리 그래서 우리가 낭종이 초음파 소견에서 다양한 소견은 아주 작은 낭종 무럭이죠. 아주 작은 낭종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작은 낭종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점상고에코로 보입니다. 점상고에코. 그 다음에 조금 큰 낭종 1mm 정도 1mm에서 2mm 정도는 초음파 빔이 낭종 내에서 그 리버브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낭종 내에서 리버브레이션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낭종의 코메텔 에코 그 다음에 큰 낭종은 2mm 이상이 되면 무에코 낭종으로 보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낭종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아주 작은 낭종은 그냥 점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점으로 보이죠. 고에코. 조금 큰 낭종 되면 낭종 내 전파빔이 리버리베이션에서 코메터 테일 앞고 대성 꼬리 행성 큰 낭종일 때는 어디 되겠습니까? 무에코 낭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에코제니스 파트 아주 작은 낭종은 점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낭종의 고에코로 막 멀티플한 고에코가 섞이니까 간실질이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리고 작은 시스틱 리전이
보이죠, 안에 거. 그리고 때로는 컬러 도플러의 트윙클리 아티팩트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위치는 서브 캡슐라, 캡슐 주위나 페리포탈, 포탈 베인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별 진단은 메타세시스나 마이크로옵세스 또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는 코메텔 에코입니다. 코메텔 데일 에코가 보이죠. 그리고 남경이 좀 크면 이렇게 시스트로 보이고, 이거는 점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간실질이 이런 고에코가 많이 깔려 있으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간 표면을 보십시오. 스무스하거든요. 이 만약에 크로닉 리버 디지즈면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간의 형태는 아주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의 서피스가 스무스하죠.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티 리버도 아니고 또 크로닉 리버도 아니고 리버 시로시스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간 가오정에서는 간의 형태가 정상이죠. 간의 모양이 정상으로 나오고 나옵니다. 이렇게 코메트 테일 에코 만성 간질환이나 간 경변은 그렇지 않죠. 간 경변은 간의 형태에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노즐라리티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연하죠. 간 서피스가 스무스하고 안에 시스트 또는 코메텔 에코 이런 것이 보여요. 간 경변은 표면이 노졸라리티가 있죠. 그래서 감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 혈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나인 종양제 흔히 보입니다. 이거는 네피셰프로 피복된 다수의 혈관광으로 구성된 양성종양, 악성종양이고 양성종양으로 카버너스 타입과 캐피러리 타입이 있고 카버너스 타입가 대부분입니다. 건강검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남녀비는 1.5로 1:5로 여자에게 흔합니다. 병리학적으로 보시면 경계가 맹료하고 혈액으로 충만된 부드러운 결절입니다. 캡슐은 없습니다. 혈관종이 커지면 혈전이 형성되고 초자 변성, 하이렌제이션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캡슐이 얇은 섬유성 객백이죠.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객백으로 섬유성 객백이고 단층의 네포셰프로 피복된 큰 혈류로 그리고 블라드 레이크가 보입니다. 혈류로의 색전은 섬유와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혈류의 그 지나가는 길이 색전이 되면 섬유화 또는 석회화를 유발하고 하이렌의 저마다 경우에는 경화형 혈관종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혈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종 양성종양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희망종아 병리학적 소견이죠. 병리적 소견.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간에서 보는 것은 카버너스 헤망지오마입니다. 캐피러리 헤망지오마는 스킨에서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얇은 피막이죠. 얇은 섬유성 요 가시는 얇은 이제 그렇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보면 그 도돌도돌하죠. 경계가 그리고 여기 블라드 레이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요 혈관쪽은 피막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에 보면 스무스하지 않고 좀 노조라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블라드 피가 차있는 블라드 레이크가 있고 요 블라드 레이크와 레이크 사이는 혈류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 혈류로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드 레이크 사이는 섬유성 얇은 섬유성 객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망지오마가 됩니다. 근데 해망지오마가 커지거나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혈류로가 막히게 되고 또 혈전이 생기고 또 하이레니제이션 되고 섬유화되고 석회화를 변성을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속 그래서 기질화가 저명화한 경우에는 경화염, 스크레로징, 해망지오마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음파 속에는 전형적인 작은 혈관종 균일한 고에코로 후방 음향 증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형성 에이티페칼 해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이지 않고 경계가 명료한 아이소에코 또는 제에코 종교로 변연의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혈관종은 분엽상의 불균일한 종교로 이것은 이제 고에코성 경계가 관찰되기도 하게 됩니다. 체의 변화나 압박에 의해서 에코 레벨의 변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카메레온 사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저에코로 관찰돼서 고분화형 간세포암하고 감별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 소견을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혈관종이 작을 때는 작은 혈관종 작은 혈관종 비교적 내부가 이렇게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비임이 이 혈관종을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사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혈관종이 안에 들어가면 주위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 또 엔도스테리움 블라드 레이크에 무수한 음향 계면이 있기 때문에 무수한 음향 계면에 의한 반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고에코됩니다. 그리고 혈관종은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는 그 블라드 필드된 바스큘러 레이크를 통과하면서 이
후방향 감쇄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래도 약한 후방 음향 증강이 보입니다. 물론 시스터만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약한 후방 음향 증강을 동반하게 됩니다. 작은 혈관도 이렇게 고에코됩니다. 이 고에코되는 메커니즘은 혈관종 내부의 무수한 음향 계면에 의해서 반사입니다. 혈관종 자체가 그 고에코 물질은 아니죠. 그 자체는 그러나 혈관종 내부의 무수한 계면에 의한 고에코죠. 예. 이야기는 고에코 물질이 있어가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에이티피컬 해망조마입니다. 그 해망조마가 커지거나 커지거나 내부에 변성이 생기면 내부의 변성은 바스큘럴 혈관 내강이 커지거나 또는 안에 여러 가지 그 섬유화가 생기거나 또는 색전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에코가 떨어지죠. 음향 계면이 떨어집니다. 내부의 저에코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변형 부분에는 그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 변형 부위에는 작은 바스큘러 레이크가 유지가 되죠. 바스큘러 레이크가 유지되므로 요거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자, 혈관종이 커지거나 또는 작더라도 변성을 일으킵니다. 혈관 내강이 이게 늘어나 버리죠. 혈관 내강이 늘으면 초파빔이 반사가 적어지니까 에코가 떨어집니다. 또 섬유화가 생기거나 안에 뭐 혈관이 그 혈관종 레이크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변형 부분은 작은 바스큘러 레이크가 유지되므로 요 부분은 고에코로 해서 이것은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혈관 쪽은 이제 그 초음파 관찰의 변화가 초음파 관찰 시 형태와 에코의 변화가 보여. 형태와 에코 레벨의 변화가 보입니다. 레벨의 변화가 보이죠. 체의 변화에 따른 체의 변화, 서로 슈파인에서 하거나 데쿠페트에서 하거나 이러면 체의 변화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이것을 카메레온 사인이라고 합니다. 카메레온 사인. 왜냐하면 혈관종이 이제 그 전부 다 혈관종 내부의 바스큘러 레이크는 혈관강은 또 혈류로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체의 변화에서 브라더가 한쪽으로 필링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슈파인에서 볼 때 하고 또는 데쿠페에서 볼 때 하고 브라드 필링의 정도가 틀리지기 때문에 에코의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카메레온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에코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에서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만성 간 질환 또는 지방간 또는 간 경변 이런 데는 폐하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해지죠. 주위가 그렇게 되면 혈관종이
저 상대적으로 제 코로 보이면 저의 코로 정이 저의 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소실이 되어버립니다. 소실. 예. 자, 만성간질환, 지방간, 간경변 이런 때는 주위에 파이브로시스와 패티 체인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혈관종의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소실되고 또 혈관종 자체가 고에코지만 주위가 워낙 고에코가 되어버리면 상대적으로 혈관종이 저에코 종교로 보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에코의 정도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리의 소견을 통한 초음파사의 이해입니다. 혈관종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 카보노산 해망지염의 혈관벽과 내부 혈액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음양 계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방 음양 증강은 혈관종을 채우는 혈액에서 생기죠. 혈액이 그 초음파 빔을 잘 통과하니까 또 마치 헤파틱 시스트에 그 생기는가 후방 음양 증강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그 큰 혈관종의 고에코 테두리는 종계의 배연에 잔존하고 있는 다수의 혈관 강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고에코 테두리는 간세포암이나 전이암이나 당한암 중에서 어떤 악성 간 종계에서는 고에코 테두리가 아니고 저에코 테두리죠. 그렇죠. 그렇게 이것이 이제 감별에 또 좋은 소견이 됩니다. 지방간, 만성간염, 간경화 등 주위 간실질 에코가 증가하지는 혈관종은 제에코로 관찰됩니다. 악성질환과 감별을 위해서는 조영 증강 초음파나 CT-MRI로 확정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6에서 10cm 이상의 큰 혈관종은 내부의 석회와 혈전행성, 출혈, 낭종성, 변성, 괴사 등으로 해서 불균질한 내부 에코로 보이고 때로는 중심부의 섬유화로 인한 반응으로 고에코 객백 같은 구조를 보임으로 보이고 석회화에 의한 후방 음양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간혈관종인데 혈관종 여기 혈관종입니다. 근데 안쪽에 이렇게 이제 변성을 일으켰습니다. 파이브로시스 등이 생겼죠. 이것도 혈관종에 보시면 혈관종에 여기 혈관종이죠. 여기 보시면 혈관종이 브라드로 꽉 차 있는 그런 혈관종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혈관종 안에 혈관종이 있죠. 변성을 일으키는 거죠. 혈관종은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브라드 필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혈관종이고 요거는 혈관종 내부의 변성을 이렇게 이건 전부 혈관종, 요건 혈관종 내부의 변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은 고에코 패턴은 혈관종 전체가 고에코로 보이고 변연의 고에코 림사인카이그하고 마지널 스트롱 에코 내부가 저에코 또는 등에코로 보이는 보이고 변연의 고에코를 동반한 걸 림사인이라고 합니다. 혼합에코는 비교적 큰 종계에서는 믹스드 에코로 보입니다. 쿠싱 사인카는 것은 초음파로 강하게 압행할 때는 고에코가 저에코로 변하는 거고 카메레온 사인은 관찰 부위와 관찰 부위와 경과에 따라서 그 내부 에코가 변하는 거지요. 이거 카메레온 사인이라고 합니다. 요 고에코로 보이고 흰경막을 배경으로 이걸 미러 이미지가 보이고 이거 저에코로 보이고 내년에 이렇게 고에코 마진이 보이죠. 믹스드 에코 고에코 보면 저에코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혈관종의 다양한 내부 에코 소개의 기전은 무엇이냐 고에코 혈관종은 일반적으로 2cm 이하의 혈관종에서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간행안염 내부의 해면상 혈관벽과 내부의 혈액 사이 이루어지는 무수한 영양 계면 때문에 고액화상으로 보입니다. 저액화혈관종은 혈관종 내부의 혈관 내관의 확장 시에는 초음파비 및 투과성으로 증가로 저액화로 보이고 지방과 만성간염, 간경변 등 주위간 실질 에코가 증가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저액화로 보입니다. 혼합에코는 혈관종 내부의 출혈 시 고에코, 석회화 시는 강한 에코, 낭성 변성에는 무에코 등 다양한 에코를 보입니다. 그러면 고에코 간혈관종이 왜 후방 음량이 증강이 되느냐? 간혈관종도 간낭종과 마찬가지로 혈관종을 채우는 혈액됨으로 주위 간 조직에 비해서 산란과 흡수가 적어서 많은 초음파비 비통과에서 후방 음량 증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간혈관종 뒤에는 후방 음량 증강이 생기고 간낭종도 후방 음량 증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해망종만은 헤파틱 시스트에 비해서 후방 음량 증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지만 혈관종의 변연에 있는 고에코의 기전은 혈관종 테두리에 보이는 고에코는 혈관종 변연본에 잔존하는 수많은 혈관 내강에 하는 음양 계면에 생깁니다. 혈관종 내부가 변성이 생기는 것은 변연에 고에코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간세포암, 전이암, 당한암과 구별되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러나 전이암에서 등 악성 종양에도 변형 고액코대가 보일 수 있으므로 특이도가 높은 소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관종의 내부 변성에 의한 에브에코는 크기와 관계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혈관종의 크기가 증대하면 변성에 의한 내부 에코도 많지만 예도 많습니다. 이렇게 큰 혈관종은 내부 에코가 보이지만 그보다 작은 에코에도 이렇게 변성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혈관종도 변성을 일으켜 가지고 그 변성이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작은 혈관종에도 변성이 있고 물론 커지면 변성을 더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감별을 원하는 질환은 고에코 간혈관종하고 고에코 간세포 well-differentiated HCP죠. 이렇게 변형 고에코들을 동반 간혈관종이 있는데 이거는 blight loop sign을 보이는 간세포암이죠. 여기에 바깥에 고에코 부분은 high-grade dysplastic nodule이거나 well-differentiated HCC고 내부에는 이렇게 moderate differentiated HCC 생기면 이렇게 blight loop sign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 혈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